되나 봐. 너무 일린데 진짜. 근데 하나 아쉬웠던 게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아니 근데 완전 밤에 너무 나 뉴욕에서 한번 눈을 보고 싶었는데 눈이 왔네. 그러니까 이 예쁜 야경에 그러니까. 눈까지 같이 보이고 또 저희 조명에 비춰가지고 핑크빛이 맞아. 보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새벽 2시까지 한다는데 보고 싶어. 누가 크리스마스 새벽 뉴욕에서 보내보고 싶다 그러지 않았어? 지효 여기 있어? 아니? 매니저님 지효 여기 아니? 새벽 2시까지 있는데요. 좋아요. 지효 좋아요. 맞아. 크리스마스 때도 여기 한번 와보고 싶어. 예뻐. 여러분 자세한 풍경 사진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세요. 아 근데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갑자기. 왜? 저희가 연습생 때 맨날 듣던 노래가 엠파이어스테 그거 그 노래 맨날 들으면서 기본 안무 연습했는데 트와이스가 데뷔해서 이곳에서 컴백 라이브를 하니까 좀 뭔가 소름이에요. 울지마 울지마 사랑해 사랑해.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또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추억이 굉장히 정말 많이 쌓였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LA는 라떼가 맛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라떼 진짜 좋아하고 여러분 진짜 라떼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는 왜 이래서요. 저는 커피랑 우유랑 왜 섞어 먹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 입만 먹어도 우엑 나오는 그런 정말 라떼 싫어주의자였는데 애플뮤직인가요? 네. 거기서 직접 타주신 그 라떼를 맛보자마자 진짜. 우리 다 녹았어. 어떤 이제까지 먹어본 라떼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그날 이후로 미국에 있는 라떼를 찾아다녔는데 아직 그 이상의 맛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라떼집 있다면 아니면 라떼 레시피를 알고 계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우리가 LA에서 빌보드 위멘 인 뮤직 시상식도 가보고 네. 진짜 신기했던 게 그때 우리 시상식 있었을 때 음식이 나왔잖아요. 맞아 진짜 신기했어. 한국 시상식에서는 볼 수 없는 막, 다 음식이야 우리 지금. 따뜻했어. 맞아 술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도 근데 우리는 이제 무대 해야 되니까 맞아, 약간 다들, 긴장하고 있어. 긴장하고 있어. 편하게 먹지도 못하고 우리 테이블만 먹어. 진짜? 아니야 나오자마자 첫 번째 그 라즈베리 케이크. 야 초콜릿이 너무 맛있는데. 맞아 너무 맛있는데. 생크림 이거는. 근데 여기 카메라 오면은 이제. 아 이제 카메라 오면 아무것도 안 먹은 척. 근데 또 가면은 야 연어가 진짜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또 처음 하는 미국 시상식이고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많아서 우리 되게 어색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는데 진짜 많은 원스들이 우리가 무슨 뭐 손 들 때마다 비춰질 때마다 소리를 질러주니까 너무 기가 살고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맞아. 특히나 언어가 안 통하는데 거의 미국에서 초반 스케줄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되게 컸었었는데 그때 진짜 원스들이 너무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막 MC분들도 막 트와이스 이러면서 해주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 리액션을 보면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진짜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리액션이었어요. 그리고 아티스트분들은 물론 당연한 건데 아티스트분들 옆에 계시는 댄서분들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니까 와 진짜 파워가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저 그 에피소드 말하고 싶어요. 뭐요? 제가 그 맨발로 찍힌 사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죄송해요. 아니 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너 도대체 왜 맨발이냐. 근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할 데가 없어서 말을 못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 저희가 사진을 하도 매운데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저희가 너무 정신없는 와중에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할 준비를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신발을 갈아신는 와중에 갑자기 또 사진을 찍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상태로 단체 사진을 찍다가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빨리 벗고 달려가서 찍은 거거든요.
진짜 너무 웃겼어. 우리 단톡방에 정현인가 거기만 확대해가지고 사진 보내나? 아 근데 팬들이 그걸 모를 거야. 내가 멀리서 찍힌 사진을. 아그 초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웃는지 몰라. 그거를 그거 올려줘 나중에. 그거를 맞아 멤버들이 아마 멤버들이나 전화 꼭 버블에 올려드릴게요. 제가 멀리서 신발 갈아 신으면서 단사를 찍다가 달려나가서 맨발로 찍히게 된 거. 아, 어떻게든 자기도 찍힐라고 그 안쪽파 앉아있네. 너무, 너무 귀여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 있었네요. 네, 저희 앨범 들으실 때나 이번 월드투어에 모이셨을 때 원스 여러분들이 저희와 더 쉽고 즐겁게 노래를 즐기실 수 있도록 세미프리 댄스 챌린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지효가 해보실까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모모씨. 오, 좋아요, 좋아요. 네, 노래 나오잖아. 아니, 근데 지금 좋아요. 그럼 오늘 다른 해야지. 멤버가 해보자. 아 그래. 우리 한다. 우리 한. 내가 봤을 때 오늘 정현이가 한번 춤을 춰야 될 것 같아. 오. 우리가. 오. 우리 그룹 친구들. 아, 그룹 친구들. 아 그래. 그룹 갑자기 그룹 한번 해봐. 네. 그래. 97 나는. 우리 난 97. 그룹 둘이 해봐. 그룹 고고씨. 너네 친구잖아 친구. 친구. 너 정현 언니. 그래 나 정현이한테 양보할게. 아니야 산아야 너넨 세트야. 알았어. 신발 벗었어요? 모모야 너 96 아니야? 아 96 친구들이 어? 하는 거 아니야? 어, 나가야지. 어 맞아 너 96이잖아. 진짜? 하는 거 그럴까? 너가 불러줘. 아니 노래 나오지 않아? 아 나 진짜 한 3일만 늦게 태어났었어. 나 97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어상아가 96년도에 태어났어요. 행복해. 96이라 행복하고 나도 태어났어도 97인데. 자 해보실게요 친구시들. 정현아 네가 센터야 오늘은. Let's go 센터. 대신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맞아 한 번 더 그거를 이제 지효가 97이 하면 되겠다. 우! 우리 99도 있잖아요. 99 아니야 97이 하면 되겠다. 어. 그 우리 항상 찍는 댄스 챌린지 어 그러면은 B형이 하는 거 어때? B형? O형이 하자. O형이 아니야 A형이 하자. 어? A형 너무 많아. A형 더 많아. O형도 많아. B형이 제일 없긴 해. 아, 근데 산하 반복되니까 99 하자. 99 해. 좋아 그럼 98이 해. 그럼 오랜만에 그 여기 급식단 어, 급식단이 하자. 급식단이 하자. 그래 급식단. 오랜만이야. 배고파. 어 급식 배고프다. 자 뷔페 가고 싶어. 너네 저희 보니까. 지금 항상 찍고 있는 댄스 챌린지. 아니에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불평하는 거. 저희 와, 너네 진짜 조그맣다. 저희 항상 지금. 아 찍고 있는 댄스 챌린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꿀렁꿀렁 댄스 포인트 안무. 체인 안무? 네 체인 안무는요. 그럼 내가 말할 테니까 춤을 춰주세요. 체인 안무. 자 주먹을 쳐서 처음에는 오른쪽 아래로 꼬아주세요. 다음 중간 왼쪽으로 꼬아주세요. 다른 귀여워. 오른쪽으로 꼬아주세요. 땡겨요. 덜컥. 근데 여러분 이거 골반 주세요. 포인트도 있는 거 아세요? 앙 물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체인을. 오. 이거 뭔가 까매기 먹는 집 같아요. 그럼 음악 주세요. 예. 뮤직.
배고파. 왜 이렇게 이거 잘 진짜 언니들이 너무 보약한 언니들이네. 짓궂은 언니들. 네, 왈스 세미프리 챌린지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 다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갑자기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계속 바쁘잖아요. 뒤에도 또 뒤에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해서 저희는 이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미나. 있는 미나 씨. 샤롱. 네. 해피. 네. 저희 앨범 Ready to Be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요. 이제 한국 돌아가서도 저희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저희 시작하는 투어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스 고마워요. 싶어요, 원스. 원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국은 또 되게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 원스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스들 다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네. 트와이스 미니 12집 레디투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세미프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행복하시고 이겨내세요. 지금까지 와이어미아 트와이스였습니다.